안녕하세요. 95년생 26살 강부종이라고 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저도 공기업 지원 시 서류 가점을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공기업 정규직 직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0년도 2회차 실기시험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새로 나온 신규 문제인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구하여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신규 문제인 만큼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풀이를 시작했고,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테이블 스펙에서 낚시성 문제라고 알려진 전동기와 과전류 차단기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8m 이하일 경우 간선 굵기 5분의 1, 이상일 경우 2분의 1이라는 내성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기억에 가장 납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직접 유도해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제 스스로 유도를 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을 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연도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숫자를 바꾸는 경우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노트 정리를 할때 이론 중심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 말씀대로 한번 노트 정리를 하였고, 이후에 그 노트를 보면서 제가 따로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은 노트가 좀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저는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최한호 기술사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신 외우지 말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공부법에 가장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시면서 이제 인터넷 강의지만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집중도를 올려주셨고, 어렵고 지루한 과목인 이 전기기기를 좀더 재밌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도 조악해 보였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에 관련해서 좀할 말이 많은데, 저는 실기 강의를 이제 필기시험을 끝나고서 바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기시험은 어느 정도 내가 합격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실기가 좀 시간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연도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될 텐데, 뭐 다른 데를 보면 누구는 뭐몇 해독을 했다, 뭐 우회독을 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돌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연도 문제를 자기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답이 없는 상태에서 풀수 있는가,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알 거기 때문에 꼭 외우지 말고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해답이 없는 이제 문제만 있는 버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꼭 한번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문제 해답을 안 보고 풀려고 하긴 하지만 한두 번 이제 읽다 보면은, 아,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바로 답을 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집을 이제 구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좀 코로나가 많이 퍼진 상황에서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필기든 실기든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본인이 맞춘 문제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태에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합격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자 여러분들, 코로나에 굴복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합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